이번 한 주 또 바쁘게 흘러가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종목 중심으로 사인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가는 종목만 가능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히트맵이 되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오르고 내린 종목들 딱 특정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적이 좋아서 오른 종목들, 또 실적이 안 좋아서 내린 종목들도 있었고 이유 불문하고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반면에 내려도 굉장히 강하게 내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무조건 빅테크는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대거 실적 발표에 나서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검색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나타내는지, 유튜브 매출 성장이 약해지진 않는지, 또 구글 클라우드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지 이 세 가지에 주목을 하면서 실적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실적 공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그리고 메타는 AI가 광고 매출 성장세를 이끌었을지 이 두 가지 부분에 각각 집중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16 판매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존도 AI와 관련돼 있는 웹 서비스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지금 가장 큰 매출은 소매업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소매 마진율에 대한 성장률이 어떤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빅테크의 매출 성장세가 최근 들어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늘색선이 M7의 실적 매출 성장세가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정체되거나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번 어닝 시즌에 M7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특히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종목들에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매업도 관련해서 이번 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소매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 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된다면 보편 관세로는 20%,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는 60%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게 된다면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소매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웰스파고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된다면 소매주가 취약해지게 될 텐데 그중에서도 5 빌로우, 타겟, 월마트, 달러트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월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5 빌로우와 그리고 달러트리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타겟과 월마트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된다면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소매주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또 반등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변동성을 노리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겟의 경우에는 17.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농업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업에 대한 투자 심리지수 굉장히 약한 편이 되겠습니다. 내년과 그 이후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발현이 됐던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원 정책들이 만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 정책의 연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경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에 농업 심리지수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재정지수를 봐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세달 연속
계속 하락하는 등 재정 상태도 좀 불안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농업주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공화당 수입식,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도 공화당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의회도 공화당이 싹 가져가게 된다면 캐터필러와 디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캐터필러는 세계 최대 건설과 광산 장비 생산 업체가 되겠죠. 이 캐터필러는 특히 경기 인프라의 가늠자, 산업 활동의 가늠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트럼프 정부가 선호했던 세제 정책에 큰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디어도 마찬가지로 중장비와 농기계 제조업체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미중 관계가 여기서 더 갈등을 겪고 악화된다면 중국이 이 농기계를 안 살 수 있는 그런 과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수입식,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린플레이스, 에탄올 연료 생산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IRA 세제 혜택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높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득세를 할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대거 예고가 돼 있고 대선 한 주 전이고 게다가 각종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한 주 동안 이번 주 종목 뽑기는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